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어, 그때 맞잖아요. 아, 그러네요. 둘 다 싫어할 수 없는 조합이긴 해요. 고기 들어간 라면을 먹으면 되죠. 아, 그쵸. 뭐 차슈 라면. 자, 리크라이가 투입이 됐습니다. 후아유가 빠지고 리크라이가 좀 투입이 됐는데 근데 상황 좀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 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뭐 조합은 뭐 리크라이 선수가 들어가든 후아유 선수가 들어가든 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일단 조합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상대가 3-3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맞춰서 갈 것 같습니다. 바꿉니다. 네. 시간 투자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한 번에 매끄럽게 깔끔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힘싸움 가자라는 거예요. 보통은 첫 번째 루트는 오른쪽으로 좀 빠지면서 윈스턴한테 원시블로 게이지 최대한 안 주는 쪽으로 많이 플레이하거든요. 자, 안쪽으로 안쪽으로. 어, 잘 나눴어요. 와! 중간에 방맥까지 방맥까지 잘 넣었습니다. 궁극기 꽤나 많이 채웠죠, 춘삼이. 하마터면 끊길 뻔했는데 네. 그나마 지금은 방벽 타이밍이 좋아서 살았습니다. 번째해지고 아벨! 와, 잘 노렸네요. 춘삼이 오늘 움직임 좋아요. 오늘 앞라인 탱커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비에모크. 어허. 경로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메타 앞에나. 경로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첫 타이밍 때에 들어갈 때도 먼저 좀 중간에 허리가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말리면서 중요한 한 명이 마무리가 됐고 네. 이번에도 의외로 제네타가 먼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말리고 있습니다. 비에모크 잘하는데요. 깔끔해요. 그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워낙에 깔끔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에모크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기는 할 텐데 이번에 원시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진영이 깨지면서 손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윈스턴이 아니에요. 궁 있는 윈스턴이라서 네. 더 과감하게 허리를 잘라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라인이 전개하다가 이렇게 넥스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제압으로 오, 그렇죠. 네, 이득 보고 시작합니다. 자탄도 먹어버렸어요. 궁극기 두 개를 일단 막아버리고 시작한 셈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소리 방벽까지 못 오게끔 만들었고 자탄도 먹어버렸기 때문에 네. 천천히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 이후를 보면 되겠죠. 화면상에는 자폭을 먹은 걸로 나왔었는데 그거는 뭐 버그예요. 네, 원시 분노를 버텨주면서 시간을 일단 끌어주고는 있습니다. 자폭까지. 자, 자폭, 자폭, 자폭. 역자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기 주고받으면서 한번 싸우는 건데 네, 이미 좀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예. 라인이 이쪽 안에 들어와서 망치를 투닥투닥 거리면서 자리를 잡고 싸우고 있는 순간부터는 웬만하면 이제 윈스턴이 포함된 3택은 이겨내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메타가 잘 살렸고 반면에 비에모크는 좀 압박을 넣는 과정에서 하필 또 시작해 또 시작. 자, 비에모크 자, 비에모크 이거 항상 비거점 갈아보자. 근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아예 그냥 맞춰놓고 바꿔놓고 나왔습니다. 너네 이거 많이 했잖아. 너네 이거 많이 한 거 우리 알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탭키를 계속 눌렀어요. 그렇죠. 메타는 지금 시간도 많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리방벽 키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같이 켜졌어요, 소리방벽. 그래서 한번 잘 막았죠. 진도력에서 아프지 마무리. 네. 그리고 도망가는 진돌이 시선 끄는 사이에 지금은 킬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거점도 잘 수성을 했고 시간도 잘 끌고 있고 네. 한 칸도 먹히지 않았고 아아 이거 문 좀 열어줘요. 저 나가고 싶어요. 문 좀 시간 굉장히 많이 끌었죠. 그래도 이 사이에 EMP가 충분히 모이고 있기 때문에 EMP 연계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그 타이밍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진짜 이 송구라 겐지 조합이 한 번에 한 합에 뚫어내는 그 타이밍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노베이션을 은신해서 역시나 대기하고 있고요. 팀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해킹하려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해킹 수정한 이후에 바로 포커션을 좀 녹였거든요. 다시 잘 잘랐어요. 그렇죠. 메이까지 잘 정리 잘 했습니다. 자, 지금 피코싱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이 조합의 핵심 둘이 날아갔어요. 네, 해킹 시도 때문에 케어 스킬 많이 빠지고 집중이 다 거기에 쏠린 이후에 지금 피코싱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초월도 이른 타이밍에 빼버렸고 네. 이러면 EMP한테 기회가 생기죠. 여기 이노베이션 올라가는 것까지 기다릴 겁니다. 아마 바스티온을 아예 그냥 마비를 시키기 위해서 오 여기서 에스쿠스 마무리. 근데 킬이 나오고 있어서 네, 킬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막아냈습니다. 최대한 길게 보내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이노베이션 선수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딜로 둘을 먼저 마무리하긴 했는데 초월에 또 비벼지고 아나에 비벼지고 이러면서 시간이 또 끌리고 어느덧 2분이 타버렸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할만합니다. 네. 시간도 많고 3분이면 많아요. 3분이면 많고 여전히 EMP 용건 뭐 모던의 선 진입 이후에 원시문으로 힐러진 뭐 붕괴시키기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단 해킹됐어요 헤이븐. 아 근데 꼼짝마가 너무 잘 들어가서 탱커가 먼저 잘리고 시작했거든요. 힐밴도 들어가서 아 혼이 먼저 잡히고 궁이라도 좀 많이 빼버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완전히 유리한 싸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메타 아테나가 지금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수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비해먹고 게다가 궁극이 4개 보유. 이왕이면 이렇게 되면 그냥 EMP 자폭 용검 이런 것들로 아예 그냥 자폭 쪽에서 바스티온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용검으로 그냥 썰어버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그냥 한 합에. 자 여기 들켰죠 아, 들켜서 그냥 EMP 썼어요. 네, 들켜서 썼어요 그냥. 자 그리고 리크라이 용검 증폭기는 썰었거든요. 근데 아나힘 때문에 굉장히 오래 버텼어요. 한 세 번은 썰어야지 충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여기서 계속 버티면서 눈보라도 지금은 안 들어갔고요. 그렇죠. 궁극기 꽤나 많이 막아냈고 이 바스티온만 정리를 해내면 충분히 포텐셜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차 모드를 했는데 여기서 소리방벽 덮으면서 카운터 쳤습니다. 남은 건 초월밖에 없어요. 다 비비는 용도는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들이 원시해분으로 튕겨내면서 포커싱만 잘 맞춰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힐벤! 그리고 훈의 메카도 깨지고 이거 걷어내죠! 와 비에모크! 에스프레소 선수가 힐벤을 기가 막히게 뒤쪽에 아파치 선수 쪽에 넣어주면서 네. 기회 또 만들었어요. 그걸 또 춘삼 선수가 놓치질 않았고 바로 들어가서 포커싱 맞춰지면서 두 명 정리 그리고 한 칸 수비 그리고 한 번 더 이 조합 One more time! 절대 끝내지 않겠다! 우리는 이 조합을 완성시키겠다! 이노베이션 깨알 해킹 메타는 방금 전에 포커싱만 잘 맞아떨어졌다면 충분히 밀어낼 수 있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잘 막아냈어요. 다시 한번 EMP. EMP로 마비시켜놓고 아예 그냥 봉쇄가 필요한데 네. 바스티온은 잘 잡았거든요. 그렇죠. 바스는 잘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끊었어요. 네. 이번에는 이미 한 칸 먹어놨으니까 사실 나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방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거든요. 자, 진돌돌 잡혔습니다. 셋이 지금 전장이 탈. 네. 자폭 들어가지 않았고. 상황도 리필 안 됐고. 남아있는 거 비빌 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없죠. 거쳐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아나가 결국 들어오고 있고요. 초월 다시 한번. 예. 자, 케이지. 그리고 춘삼도 지금 해킹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에 계속 끌어지고 있는데요. 자, 급속 공격 쓰면서 안쪽 들어와서 버팁니다. 목적은 지금 시간을 다 태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25초 남았거든요. 다 비빌 수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 최대한 좀 시간 많이 벌어주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초, 19초. 자, 소리방을 키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네, 추가 시간 띄우는 게 목적인데 그 전에 밀어야 돼요, 메타테라. 용건까지 리크라이. 다시 한번 내킨 거예요. 10초. 계속. 9초. 이제는 안 되죠. 안 네. 돼요. 1라운드 여기까지. 시간 남겼습니다, 메타테나. BMOK의 이 조합 자체가. 아, 밀리면 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최대한 좀 시간을 많이 깎아 먹으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남겨놓고 연장을 가자 라는 걸 보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득을 많이 봤고요. 추가 시간을 띄웠으면 좋았겠지만 8.5초가 남으면서 다 뚫어내면 연장 못 뚫으면 패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에모크가 참 이 하나브라 비거점 수비 굉장히 매력적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드 조합. 네. 저희는 뭐 워낙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북미 컨텐에서 이제 등장한 조합인데 애틀랜타 아카데미가 이제 썼던 조합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애틀랜타 아카데미는 굉장히 성공을 많이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비에모크도 사실 1일차 때 한번 나오고 5일차 때 한번 나오고 6일차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버티는 게 잘 돼요. 맞습니다. 생각 외로 잘 버텨요. 네. 바스티온이 원래 좀 먼저 끊기게 되면 바로 그냥 이제 바스티온과 같이 있는 5이상까지 정리가 되면서 그냥 단계 도미노 무너지듯이 쫘라라락 무너지는데 잘 버텨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나오고 초월로 버티고 밀어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여주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8.5초밖에 안 남았어요 메타 아테나가. 다 뚫긴 했지만 그러니까 시간 많았거든요 메타 아테나도. A 거점을 뚫어내고 나서 앞에 또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끊고 아벨을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아벨의 활약도 어마어마하다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진짜 필요할 때 상대편 제네탈을 잘라낸다거나 핵심 요소의 키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아벨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BM호크의 공격. 공격 때도 뭔가 독특한 거를 구현하진 않겠어요. 아파치 선수가 지금 아나를 들고 있거든요. 조합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교체해주세요.
고박수예요. 브리기트를 빼고 아나까지 넣어서 들어오는 단계 때의 힐뱅 변수, 뭐 수면충 변수까지 한번 보겠다는 건데. 네. 머켓진 좀 두고 봐야겠죠. 자, 들어옵니다. 힐뱅 먹었어요. 그렇죠. 이러면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던 선수가 궁극기는 꽤나 많이 채워줬기 때문에 다음 턴에 이득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네. 여기서 2층. 여기서 여기가 포인트. 그냥 일단 패스. 1차 포인트. 이러면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타 한 5에서 10초 정도 지속이 돼야 궁이 차니까 원시에 붙는 턴 전에 이득이 안 나와야 돼요. 네. 메타한테는 그때까지 버텨야 되고. 자. 힐뱅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창문 사이로. 근데 그 힐뱅 전에 힐이 안 나와서 지금 버티는 그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체력 압박 잘 들어갔습니다. 예. 원시에 붙는 원시에 분노. 원시에 분노. 이거 날려요. 날려요. 아, 힐뱅 덕분에 원시에 분노 턴이 벌려졌어요. 네, 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파치, 킬이 나오고 있고. 아파치 슈퍼 플레이. 덕분에 한번 버팁니다. 한 칸을 내주기는 했어도 한번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했어요. 여기서 페이브까지 마무리 시켜주고 있어요. 메타테나. 그 사이로 힐벤을 꽂아 넣었네요. 창문 사이로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점점 살짝 이렇게 소실점이 없어지길래 저 먹힌 줄 알았는데 예. 팅 하고 이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네. 체력바가. 덕분에 이제 강화제도 한 번 더 있고 자탄 턴에 또 극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장면들도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고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여기 벽자탄 힐뱅 넣으려고. 아나가 힐뱅 넣으려고.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힐뱅 차포까지 훈. 아나가 저 위치에 있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쟁전에서 저러면은 욕 엄청나게 먹어요. 아나님 뭐하심? 님 거기 왜 있음?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얘기 나오죠. 좋은 플레이였어요. 소울을 완전히 좀 무마시킬 수 있는 플레이였는데 예상을 하고 지금은 에스프레소 선수의 소리목부터 먼저 썼었던 뭐 BM 호크도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메타 하타는 지금 궁극기 4개 계속해서 주도권 잡고 있습니다. 계속 좀 빠르게 한타가 터지고 있어서 BM 호크가 궁극기가 많이 안 돌았다 뿐이지 이번에 충분히 밀어낼 수 있는 궁들이 많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가 미리 지금 포지션을 바꿔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점은 좀 내주더라도. 근데 훈이 빠지다가 자, 먼저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모던이 이득을 봐주기는 했는데 먼저 지금 자리아니바가 잘려서 네. 지원가드는 지금 뒤쪽으로 잘 빠지고 있었거든요. 빠지다가 지금 뒤가 잡힌 것 같아요. 순간 이속에 집결까지 켜졌었고 무시 이속까지 들어오면서 뒤가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이거 좀 게이지 높이고 있습니다. 비에버크 그래도 시간 많이 깎아먹었어요 지금. 그렇죠. 5분이 안 되는 시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많이 깎아먹은 메타 아테나였습니다. 다만 이번 턴에 자탄 자폭을 깔끔하게 막아내야 메타 아테나 더 많은 시간들을 갈가 먹을 수 있고 또 완막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자탄 자폭을 잘 넘어가야 되겠죠. 자탄 자폭 연기는 아마 땅에 내려가서도 시작이 될 거예요. 라인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라인이 없기 때문에 네. 자탄 자폭 연계의 포텐셜이 굉장히 높거든요. 강화제 모던. 강화제 보던 아직 방벽이 없어요. 더 조심해야 돼요. 네. 그 체력도 반밖에 없어서 솔방을 치면서 자폭 찔러 넣고요. 자폭 이쪽에 달려있거든요. 잘 일단 피했습니다. 자 초월 아베. 네 이미 좀 균열이 생기고 있어서 그렇죠. 킬 나오고 있죠. 메타가 손에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훈도 잡혔고요. 방벽으로 힐로 타라 판매를 했고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오늘 뒤에 먹고 공격 왜 이렇게 스무스합니까? 전개가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앞서서 방벽 위치가 좀 아쉬웠습니다. 모던 선수가 거점에서 이 사각지대 중에서 이제 그 왼쪽 밑에 지역 쪽에다 방벽 깔면서 한번 좀 압박을 넣어주는 그런 플레이들 보다는 본인이 살기 위한 방벽을 설치를 했는데 네. 차라리 안쪽에 합류를 하면서 아군을 지키는 방벽이 설치가 됐으면 아군이 같이 한번 뭉쳤다가 튀어나가는 장면들이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아니라 반대쪽에 따로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군이 분리가 됐어요. 뭐 어쩔 수 없는 동선이긴 했습니다. 본인이 강화제를 받았기 때문에 압박을 넣어야 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에모크가 지금은 유도를 굉장히 잘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시간 보세요. 4분 58초 메타드는 1분. 시간 차이는 만약에 2초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4분 차이입니다. 네. 2초 부족한 4분 차이. 결국 자탄 자폭 턴에 뭐 킬 대박이 난 건 아니에요. 킬이 대박이 난 건 아니지만 훈 선수가 터지면서 공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또 굴러간 거니까요. 메타가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할 만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1분 상대는 5분. 아, 비에모크가 오늘 경기 너무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메타테나는 이거
1분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내야 됩니다. 손브라까지 꺼내주면서 EMP의 변수까지도 지금 좀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훈 지금 녹았어요. 여기 있을 거 예상 못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네 보통 3탱3인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디바가 그냥 살짝 먼저 이제 고개 빼꼼 해보려고 저쪽 노트를 타는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숨어 있는 거 알면 누가 저기로 갑니까? 자 정면지요. 이건 또 시간을 꽉 줬고요. 그래서 마지막 트라이가 됐어요. 급합니다. 급해요. 20초 남았거든요. 메타탄을 좀 빨리 뚫어야 됩니다. 네, 크게 돌아가면서 궁극기 또 많이 못 봤고 마지막 트라이 여기서 그냥 힘으로 몰아붙여야 돼요. 몰아붙이면서 궁극기 웬만큼은 쓰지 않으면서 싸움 해야 됩니다. 메타탄아 네. 그만큼 불리해요. 빙고가 그렇죠. 초반에 잘 풀었어요. 공살 돌면서 자 춘산 체력 많이 빠졌는데 일단 차로 돌아왔고 지금도 병맥포 퍼칭이 살짝 아쉬웠기 때문에 최상이 다시 한번 키워받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점점 그래도 홀딩이 되면서 시간이 끌리고 있기 때문에 네. EMP 턴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한 칸 반까지는 높였습니다. 네, 비에모크가 천천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플레이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초월까지 왔고 몽고 EMP 선이 EMP 그렇죠. 초월까지 여기서 이득을 굴리겠다는 겁니다. 네, 같은 생각을 했어요. 메타 아테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노베이션이 먼저 대박공을 냈기 때문에 메타가 밀어냈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했는데 그 이노베이션이 먼저 선 타이밍 가져갈 수 있었고 네. 헤이븐이 먼저 전개를 해서 대박공을 똑같이 냈으면 아마 막혔을 거예요. 맞습니다. 갑니다. 비거점. 남은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레인드 선수가 기가 막히게 EMP 카운터를 해주고 집결로 버티면서 자판 대박 내고 대지분쇄로 게임을 끝낸다! 그럼 이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EMP 한 번 맞고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헤이븐 떨어지면서 EMP! 일단 나사가 다 맞았어요. 네, 참포! 라인 자리아가 지금 소리나게 못 받았거든요, 라인 자리아. 그리고 라인 끊겼고 아, 제자탄 뒤쪽에서 묶여있어요. 아, 제대로 된 전개가 안 되게끔 진영 활용해서 잡아먹었습니다. 추가 시간 마무리! 3라운드 종료. A 거점을 네. 내주긴 했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비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유롭게 플레이를 잘했어요. 이번 턴에 우리가 천천히 뭐 밀리더라도 궁극기를 많이 모으면 되고 거점을 많이 주더라도 궁극기 모아서 한 번에 트라이를 통해서 맞게 되면 시간이 많으니까 뚫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등에 많은 시간을 업은 자의 여유로운 플레이를 통해서 비에모크가 빌드업을 잘했고 A를 밀리고 난 다음에도 B를 막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대편 들어오는 거 보고 천천히 진영 깨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EMP 카운터 공은 올라갔지만 라인 자리아가 먼저 끊기는 그런 불상사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에모크의 턴 4분 58초 시간 정말 많습니다. 메타 아테나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도 정말 효율 좋게 A 지점에서 정말 많이 갈가먹어야 돼요. 그렇죠. A를 밀리더라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비를 해낼 수 있는 B를 버틸 수 있는 궁들을 좀 모아야 됩니다. 못해도 2분 넘는 시간까지는 A에서 갈가 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 진짜 희망 그 퍼센테이지가 점차 줄어들거든요. 시간 최대한 갈가 먹으면서 메타한테는 수비를 해야 되고 비에모크는 시간 많기 때문에 시간 가지고 이용 잘하면 되죠. 그리고 비에모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A만 먹으면 됩니다. 그럼 이겨요. B로 이제 한번 먹으면 되는 상황이라 아니요 무승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이겨요 그냥 맞네요. 네. 그냥 A만 먹으면 아 무승부가 B에만, 되니까 그렇죠. 네, B에 그냥 A만 먹으면 돼요. A만 먹으면 됩니다. 메타 아테나 더 이어가려면 A를 내주면 안 됩니다. 네 A 내주면 끝나요. 그리고 승리까지는 이제 비거 좀 뚫어야 되고 오 아벨 아 이거 바로 뚫리겠는데요. 브리기테가 없어요. 억제할 수 있는 수단 중앙 허리가 없는 상태에서 든든한 힐 요소인 아파치가 밀렸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난전 단계에서 부러졌습니다.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부러졌어요. 스타트 아벨이 끊고 정말 빠르게 이것좀 일단 비에모크가 아테나한테 메타 아테나한테 비수를 꼽아버렸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네. A 이것좀 뚫는데 비에모크는 A 이것좀 뚫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비에모크. 일단 메타 아테나 가슴에 대못을 꽂아버렸어요. 아 기회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자 무승부 확보. 무승부 확보. 4분 30초 등에 없고 무승부 확보. 메타는 억울해서 안 돼요. 이렇게 된 이상 막아야죠. 막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네. 막아야죠. 무승부라도 해야 됩니다. 네. 레킹볼. 디바 빼고 레킹볼입니다. 다시 한번 뜨네요.
천천히 여유롭게. 사실 4분이라는 시간이면요 지금 이제 전반전 시작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A 뚫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4분이 생겼다 라고 봐도 될 정도의 여유이기 때문에 BM이 천천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메타 앞에 놔도 안화의 변수를 통해서 한번 잘 받아치면 됩니다. 홈치 대 고츠. 아니면 이럴 때 본인들도 손가락 꺼내도 괜찮거든요. 네. 헤이븐 여기 들어와서 어그로 끌어주고 마킹은 좋았어요. 훈의 커버가 좋았기 때문에 거점 압박은 더 들어가지 않았었고 네. 오히려 바로 돌아 들어오면서 체력 압박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훈 녹았어요. 훈 녹았어요. 훈 녹았어요. 훈 녹았어요. 메카 깨졌어요. 여기 쓰면 안 돼요. 여기 쓰면 안 돼요. 여기 쓰면 안 돼요. 내려가야죠. 일단 한 타임이 빠졌고요. 그리고 아벨은 뒤쪽에서 계속 탄이 오긴 왔어요. 묶었습니다. 묶었어요. 자 그리고 카운터 침착하게 부조화 달고 초월 타이밍 괜찮았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데 힘발의 변수가 있고요. 역자탄 뒤쪽 묶었는데 소리방면 흥하게 좀 먼 거리였고 네. 강화지로 일단 버티긴 버텼는데 계속 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에모크가 킬이 나오고 있어요. 킬이 나오면 사실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모던까지 마무리 라인으로 당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킬이면서 그대로 경기가 밀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비에모크 네. 3대0 계속 좀 훈 선수가 전방위를 커버를 하게끔 만들고 정신없게 손보다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방 지역 쪽에서 좀 매트릭스가 부족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압박해서 훈한테 박밀 넣고 메카 터트리고 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되면은 자리야 우클릭이나 뭐 제냐타 우클릭 데미지 좌클릭 데미지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그대로 내려놓고 본인들이 집결키고 빠르게 굴려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들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승리 가져갔어요. 경기 승리 따냈습니다. 비에모크가 네. 그것도 1, 2, 3, 4 연달아 다 따내면서 메타 아테나한테 비수를 꽂았어요. 컨텐더스 티켓 노리고 있는 심지어 북부리그 팀 경쟁팀을 상대로 지금 4대0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비에모크 특히나 메타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러니까 순위표로만 따졌을 때 비교적 메타 아테나는 6일차, 7일차 수월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비에모크가 1차 때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경험치가 쌓이더니 굉장히 무서운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네,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다. 다른 팀들의 장점을 흡수하고 본인들의 색깔을 좀 짙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비에모크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지만 여유롭게 본인들의 스타일을 살리는 팀이라는 그런 확실한 컨셉을 잘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침착하게 천천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벨이 있어요. 비에모크. 네. 아벨 오늘 활약도 장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네. 딜탱을 다 좋습니다. 연장 라운드 들어가서 스타트를 사실 이제 먼저 끄는 게 아벨이거든요. 이제 구슬 확 날리면서 한 명 끊고 남은 그냥 순식간에 1분도 안 걸렸어요. A 거점을 뚫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에모크가 수월하게 A 거점 뚫을 수 있었고 그 이어서 B 거점까지 뚫어내면서 결국엔 3세트 잡아냈습니다. 아 비에모크 진짜 무서워졌네요. 네. 자 이렇게 1, 2, 3세트 전부 비에모크가 잡아내게 되면서 스코어 3대0으로 됐습니다. 메타 아테나는 사실상 예, 컨텐더즈의 그 희망은 좀 불은 좀 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메타 아테나. 그렇죠. 예. 3패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위에 남아있는 1패 팀들이 2패를 하고 나서 내일 일정에 3패를 똑같이 맞추고 본인들이 내일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똑같이 3-3-3이 맞춰지느냐가 절대 조건인데 그게 완성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네 번째 경 그리핀과 WGS 아머워드가 맞붙기 때문에 네. 둘 중 하나는 승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세트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메타 아테나 그래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메타 아테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4세트 이제 어떤 맵이 결정될지는 잠시 후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딜러드 살릴 수 있는 전장으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3-3의 싸움을 걸었더니 비에모크가 너무나 편안하게 본인들의 흐름을 가져와서 게임을 잘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압박 넣을 수 있는 전장. 저는 쓰레기촌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촌. 네. 자 일단은 전적을 한번 볼까요? 이제 호위인데 호위에서 메타 아테나가 좀 괜찮은 성적 거두고 있는 게 66번 국도거든요. 66번 국도는 어떤가요? 66번 국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기는 하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3-3-1을 들어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네네. 이왕이면 그냥 첫 번째의 완막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완막을. 66번 국도에서 딜러를 꺼내는 거는 요즘엔 좀 도박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쓰레기촌에서는 정석 대 정석으로 딜러 싸움을 걸 수 있으니까 네. 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지금의 6일차 일정에서
한번 딜러들한테 캐리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메타 아테나도 이제 3세트 내주게 되면서 이제는 메타 아테나도 이제 4세트 임하는 각오가 좀 이제 마음을 비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어쨌든 좀 가벼운 마음으로 4세트를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아테나도 그리고 3세트에서 리크라이 선수가 좀 투입이 되면서 분위기를 네. 바꿔보려고 했었습니다. 메타 아테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이제 많이 해보긴 했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어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비에모크가 승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상대가 잘한 걸 어떡해요. 그렇죠. 네. 자, 4세트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 좀 걸리는 것 같네요. 선수들 이제 뭐 교체나 이런 것도 뭐 있을 것 같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이 파이어리 진행이 되면서 순위표를 저희가 항상 이제 1차가 끝나면서 확인을 하잖아요. 혈전이에요, 혈전. 너무 혈전이라서 매 트라이얼마다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게 없어요. 뭐 1위 팀은 이제 독보적으로 1위 네. 딱 보여주면서 순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밑에 그렇죠. 2위까지도 괜찮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항상 그 마지막 티켓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티켓 한 장을 걸고 정말 몇 팀들이 이 한 경기 하나에 1위, 1위 하게 되는지 참 진짜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그랬어요. 참 트라이얼 좀 피말리는 그런 대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도 그렇고요. 게다가 빅스타가 이미 확정을 지어놓고 컨텐더즈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딱 두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티켓이 딱 두 장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장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빅스타가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한 자리가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변수가 메타 아테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메타 아테나가 그 변수를 살리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메타 아테나도 그 길에서 좀 빠져나오게 됐고 결국에는 그리핀 아니면 WGS 아머모트 이 둘의 2파전 싸움이 됐습니다. 결국 오픈 디비전 1위 팀이 고춧가루를 뿌려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비에모크가 오픈 디비전에서 굉장히 네.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트라이얼에 올라오게 됐는데 초반에는 사실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거점 사드 조합이라고 하죠. 네. 네. 그걸 보시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니까 매력있다. 이게 맨날 3탱3의 싸움 나오니까 네. 뭔가 더 재밌는 거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게 4파 전략이나 좀 이게 독특한 것들 나오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왜 이렇게 경기 시작 안 하냐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이게 5분 딜레이로 진행이 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경기를 왜 시작을 안 하는지 이게 막 마지막 한 세트 남았는데 빨리 진행하자 경기 보고 싶다 해설자 얼굴 쳐라 이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5분 뒤라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네. 항상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도 항상 반응 5분 뒤에 알아요. 맞습니다. 피드백이 그래서 뭐 그때 빠르게 하긴 하는데 5분 정도 딜레이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경기를 시작을 안 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선수들이 완벽한 조건에서 세팅이 돼야지 경기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지더라도 후회 없게. 그렇죠. 이기더라도 찝찝하지 않게. 네. 그러니까 매번 말씀을 드린다. 선수들이 그 경기를 저희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보시는 입장에서 멋진 경기를 이제 펼쳐주는 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가장 최적의 세팅 환경에서 이제 경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렇게 시간이 계속 걸리게 되면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또 네. 해설과 캐스터의 차이 어떤 분께서 시청자분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다른 시청자분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능적인 이탈기와 전문적인 이탈기 여기서는 약간 제가 역할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나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까지 살릴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래. 나 지금 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경기 시작 안 해서 그 에어컨 틀어 드릴게요. 그, 에어컨 틀어져 있어요. 더 내려 드릴게요. 나 지금 굉장히 더 내려 드릴게. 얼굴 빨개진다 또. 괜찮아. 이 정도 빨개지는 건 뭐 예. 괜찮습니다. 굉장히 네. 지금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도 경기가 언제 시작할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선수들 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슈 잡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수 이슈 없으면은 네. 저희 이슈라는 얘기인데 네. 저희 이슈는 일단 없으니까 없어요.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운드 이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잡기 위해서 저희 이거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하고 잠깐 쉬었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빠르게 잡고 돌아와서 중계를 해드렸었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입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네. 시간이 아직은 걸린다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경기할 때까지 몰팍수를 쳐요. 선수들이 준비할 때까지는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은 경기 네 번째 세트 시작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텐션을 제가 이렇게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아 해설 너무 노잼이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 좀 속상합니다.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럼 그만하세요. 자 넘어왔네요. 네 번째 세트 66번 국도입니다.
아이고 앞에서 너무 불태워가지고 네. 보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중계 때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중간 시간 때 텐션을 그렇게 올리냐. 제 역할이 그래요. 제 역할이 그렇습니다. 자 66번 국도 나왔어요. 66국도 삼탱삼의 싸움도 삼탱삼의 싸움인데 손브라 쪽에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고요. 아니면 4대1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다양한 거 많이 나오니까 최근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세트 66번 국도입니다. 1세트부터 3세트까지 비에모크가 다 가져갔고 결국엔 이번 경기 비에모크가 승리를 확정 지은 상황이에요. 근데 메타아테나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메타아테나 응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 메타아테나 아직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 4세트에서 보여줘야죠. 4세트 66번 국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안에 들어왔으니 전문적인 이 소위 어제 얘기했던 전문적인 이탈기 이제 홍현승 해설이 한번 보여주시죠. 뭐 경기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예능적인 이탈기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해주세요. 어딜 빠져나가려고 하세요 지금? 오 바벨. 안녕하세요. 리드메이커죠? 자 근데 훈이 어차피 뭐 저건 바꿀 거고. 자 바벨이 일단 투입이 됐습니다. 아벨이 빠지고 바벨이 투입이 됐어요. 네 서브 힐러를 빼고 지금 딜러 포지션에 바벨 선수를 넣었거든요. 여기 난리 났어요. 4딜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메인 이펙트가 패치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강렬해졌거든요. 볼 때마다 약간 그 좀 소름이 돋아요 저거. 저게 예전에는 약간 진짜 얼음 느낌이었는데 눈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전기 같아요. 진짜 전기. 아 전기. 살벌해요 살벌해. 리크라이 애쉬? 4딜 조합. 진돌도 애쉬? 비에모크는 4딜이고요. 메타 아테나는 로도그를 낀 상태의 3딜 그리고 아 3탱 2딜입니다. 3이 1. 아 재밌는 조합 나왔어요 이 두 팀. 그리고 메타가 탱커가 많기 때문에 버티면서 끌고 올 게 좀 생각보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갈고리를 조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상국 선수가 좀 잘 끌었죠. 야 파치! 다딜이 이득을 보려면 좀 퍼져서 적당히 좀 이제 화물 유지만 되는 상태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계속 좀 손해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네 상국도 잡혔습니다. 갈고리 그랩으로 이득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위쪽에 있는데 진돌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조합이 맞물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메타테나가 굉장히 좀 준비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갑니다. 홈짱마 그랩이 매끄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조합도 바꿔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초반 전개를 메타테나가 굉장히 잘 해냈기 때문에 네. 좀 수월하게 초반에 화물을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메타도 이제 파라 포함해 주면서 3탱3에 들어오는 것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화물 쪽에 자리를 잡기에는 본인들 조합이 쓸려버릴 수 있다 보니까 2층으로 넘어들어와서 네, 이제 방벽해가 됐고요. 커버가 좋았어요. 덕분에 일단 살았고요. 최대한 원거리 포킹 그리고 뭐 갈고리의 변수 이런 것들로 깎아 먹고 그 다음에 화물로 내려가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메타 아테나 그래야 전진할 수 있어요. 화물 계속 갑니다. 일단 홀딩 한번 시켜줬고 훈이 순간 포커싱 해서 녹아버렸고 화물 앞쪽에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본인들이 더 많은 킬을 가져와야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1.5킬 정도로는 안 돼요. 1킬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오리사는 밀고 들어가는 영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간이 계속 끌리고 있죠. 자 리카이 일단 포함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증폭 뽑기까지 뽑고 페이브 잡혔고 돌릴 생각이거든요. 네. 오! 여기서 바벨 마무리! 증폭기 상태라 한 방에 갔어요 그냥. 모던이 빠르게 좀 증폭기를 굴려준 덕분에 이득을 네. 봤습니다. 네 그 개썰매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화물 위에다 증폭기 꼽는 거. 그렇죠 개썰매.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초반에 그래도 획기적인 3탱 2딜 1힐 조합으로 좀 잘 밀어냈습니다. 네. 이득을 많이 챙겼고 반면에 지금 비에모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3탱 조합으로 바꿔 들고 나와서 궁극기를 많이 채워줬기 때문에 상대편이 따라오는 입장에 놓여있을 때 빠르게 덮어 들어가서 이득 볼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지원각은 과감하게 찍고 들어가면서 그냥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화물 7점 차지하고 이제 두 번째 구간 맞이하는 메타 아테나입니다. 슬금슬금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홀딩 시켜주면서 비에모크가 얘는 자폭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홍 선수의 자폭만 조심하게 되면 충분히 본인들이 돌아오는 공격이 끊임없이 이득 볼 거 있거든요. 자폭 뒤에 자폭 뒤에 자폭! 자 여기서 거기서 없었고요. 잘 막아줬고 네. 안쪽 쭉 들어가면서 리필하는 동안에 견디질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썰렸습니다.
정해진 수순대로 일단 가는 거고요. 조합을 늦게 바꿨고 한쪽은 일찍 바꿨고 그러면서 궁의 차이가 났고 그 궁 차이를 바탕으로 지금 밀고 들어갔잖아요. 일단은 화물을 좀 멈춰 세웠고 좀 걷어내는데 성공한 비의 모크인데 위치가 좀 까다롭긴 해요. 예. 메타가 느끼기에 그 여기 그쵸 저 화물 위치 그래서 뒤를 잡고 있어요. 크게 돌았어요. 이 판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당장에 어쨌든 밀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궁을 좀 많이 빼는 한타를 해야 되겠죠. 자, 진영이 지금 바뀐 상황이에요. 네. 결국에는 뭐 진영을 바꾸더라도 상대편을 밀어내지 않으면 화물을 못 가니까요. 태어는 좋습니다. 지금 궁이 기가 막히게 튀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던이 꽤 오래 살았고 초의 타이밍을 넘기게 자탄을 뽑았어요. 네. 소리방벽까지 덮어주면서 궁과 궁 다 뺐습니다. 궁 다 뺐어요 지금. 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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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네임드 밀어내면서 잡아냈고요. 이러면은 상황이 좀 기웁니다 또. 네. 대지문세의 변수는 남아있어요. 춘삼이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밀어낼 수 있는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되고 있는 지금 난정 상황인데 네. 교환이 되면 리스폰이 가깝잖아요 메타가. 그렇죠. 그래서 기분 좋아지죠. 이런 싸움을 좀 유도를 한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훈 선수의 케어가 기가 막혔어요. 옆쪽에서 언덕 위쪽에 자리 잡고 모던 선수가 버티게끔 꽤 오랫동안 매트리스 켜주면서 다 막아줬거든요. 그 덕분에 모던이 살면서 많은 궁극기 다 빼주고 초월 타이밍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득 볼 여지가 생겼죠. 그리고 기회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탄자폭 연계도 가능하고 한 번의 위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상대편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궁을 많이 누르는 바람에 자탄자폭을 막을 궁이 없어요. 예. 자, 이노베이션 중에서 먹히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먹히지만 않으면 돼요. 먹히지만 않으면. 네. 그러니까 무리를 하더라도 당장에 웬만하면 자리아가 죽지 않을 체력이기 때문에 먹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미카엘 일단 직결이 켜진 상태고 자, 이노베이션 자탄 각은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춘삼. 바로 찍기는 자탄이 먼저 꼽혔기 때문에 살짝 망설였고요. 대합이 잘 들어갔고 네. 역 자탄 공이 여기 안 됐어요. 그렇죠. 자포 일단 성과는 잘 빠졌습니다. 없었는데 메타 트레가 잘 빠졌고 서로 이제 지원군 다 빠진 상황에서 네임드가 소리방벽이 왔죠. 쭉 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것 좀 직전 포커싱하기 좋은 자리도 먼저 잡았어요. 네. 공 지금 잘 뭉쳤고 라인도 먼저 잡아냈고 메타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프레소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 한 번 더 자리아도 헤이븐도 마무리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화물 이것 좀 차지 완료. 메타 테나 서로 1, 2, 3턴이 있었는데 1턴이 메타고 2턴이 비에모크고 3턴이 메타였거든요. 1턴 넘어가고 2턴 넘어가고 3턴이 왔기 때문에 메타가 부드럽게 승리를 가져왔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궁극기 사이클이 교차로 와요. 한쪽이 지원과 궁이 있으면 한쪽이 자탄자폭이 있고 한쪽이 자탄자폭이 있으면 한쪽이 지원과 궁이 있고 이런 턴이 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궁이 사이클이 교차가 될 겁니다. 그 타이밍을 받아내야 일단 BM은 수비가 가능해요. 그렇죠. 마지막 구간만 남겨놓고 있는 메타 아트인데 일단은 언덕은 조금 올라와서 소리방을 치면서 더 그리고 늦소리방을 비해모크 집결까지 있기 때문에 메타가 조금 더 버틸 수는 있는데 네. 탄이 빨라서 먼저 찍었습니다. 묶어놓고 홈은 일단 안 됐고 여기서 한 번 더 묶었습니다. 초월로 버티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초월 이후에 후 집결이기 때문에 대지문세. 이 타이밍을 초월로 버틸 수 있어요. 네. 서로 턴 다 넘어갔고 대지문세 빠졌고 모던의 대지문세와 자폭이 있기 때문에 메타가 나쁘지 않은데요 이번에도. 야, 진하게 싸웁니다. 또 이번에도 턴 다 주고 받았죠. 그쵸. 근데 메타만 궁이 있어요. 그렇죠. 자폭 던졌고 이거 자폭 진영 깼고 자탄 남아 있어요. 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탄 모았고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비에모크가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메타 테나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에모크가 막기 위해서 턴을 쓰고 있는데 궁극기로 턴을 쓰고 있는데 그때 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지원과 궁이 계속 교차가 됩니다. 네. 그리고 메타는 계속 이득을 보고 있고요. 어느새 여기까지 2.59m. 대지문세 들어갔어요. 춘삼이 네. 그래도 아파치를 잘라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춘삼이 또 마무리가 됐고 이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벽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화물을 방벽 삼아서 비비면서 초월을 잘 모아줬거든요. 그래서 비모크가 네. 한 번 더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상호 일단은 자포. 자포까지 또 시전을 해주면서 길도 잘 막아줬었고 와 진물 컨트롤 되게 좋은데요 지금? 어허. 잘 붙었어요. 예. 잘 막았습니다. 한번 흐름 잘 끊었습니다. 네. 흐름 잘 끊었어요 지금. 라인이 끊긴 상황을 되게 잘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 이노베이션이
충격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비행복할 때 공기 더 많거든요. 한 턴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 턴 막았어요. 근데 메타가 좋아요, 궁이. 그리고 메타가는 지금 이제 힐러비 공기 들어오거든요. 일단 묶었어요. 탄에 호응 안 되고 힐 증폭 받았고 본인들이 묶었습니다. 거기다가 네. 힐맨 변수와 수면충 변수가 있기 때문에 BM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소리방벽 그렇죠. 그 소리방벽이거든요. 거기다 이노베이션 포지션. 기가 막혀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은 진짜 프리딜 넣을 수 있는 공간에 있고 헤이븐은 한타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자리야 먼저 보는 게 신의 한수였어요. 그렇습니다. 먹기 직전 끝까지 화물 안착시킵니다. 1라운드 마무리. 마지막에 힐업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궁극기를 소리방벽 통해서 잘 받아쳤기 때문에 힐업을 조금 참았다가 초월 타이밍에 힐업을 그냥 힐 밴으로 써버리고 거기서 제대로 잡아먹고 난 다음에 한타를 했으면 비행복과 좀 좋았을 텐데 조금 더 겁을 먹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기 위해서 힐업으로 활용을 했다가 힐업이 끝나는 타이밍에 덮어져서 마무리가 됐고 네. 자리아는 자리아에 의해 정리가 됐고 결국엔 끝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을 전부 쏟아 부으면서 메타 아테나는 끝까지 화물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공수 변경돼서 비에모크가 공격을 할 차례입니다. 초반 단계에서 메타 아테나도 그렇고 비에모크도 그렇고 일단은 독특한 픽을 좀 들고 나왔었어요. 네. 뭐 애쉬를 들고 나오기도 했었고 양팀 다 다디를 좀 들고 나오면서 좋은 모습들을 좀 만들어냈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죠. 네. GM 오크도 아예 처음부터 골라놓은 듯한 느낌으로 들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촌 조합이거든요. 아유 그렇죠. 쓰레기촌 조합이죠. 아이고 아스티오는 상대편 조합 보고는 충분히 등장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네. 화물 자체가 66권 국도도 한번 못 막아내게 되면 쭉 밀려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 강아지 방해 안 받는 곳 갔어요. 아까 네. 강아지 한번 딱 풀어놨다가 다른 예, 팀원들이 귀엽다고 다 몰려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춘삼이 지금 예, 혼자 보겠다고 춘쟁이 조합은 리버스가 됐고요. 반대가 됐어요. 메타가 오히려 이제 화물 지역을 좀 수성을 하기에는 덩어리가 좀 약한 그러니까 오리사 혼자 좀 홀딩을 해주고 나머지는 계속 좀 찢어져서 원거리 포킹을 해야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네. 당장에 화물을 지키기에는 좀 힘이 버거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딜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갈고리의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본인들이 그렇게 이득을 봤었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비에모크가 오! 헤이븐 잡혔어요. 이거는 알고리로 이득도 지금 그렇죠. 실패했고 먼저 좀 흐름이 넘어갔어요. 이름 한번 끊기죠. 메타가 먼저 시도를 한번 해봤던 전략이기 때문에 네. 비에모크도 꺼내면서 아, 얘네 대처가 되려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긴 했을 거예요. 실전 대처가 되고 있고요. 아벨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르시도 잡아내주고 있는 훈 조합을 위로 끌고 나오나요?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상대편이 지금 초반에 이득을 너무 많이 먹어요. 네. 다시 밀고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물론 뭐 로도그와 오리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꼼짝만 그래브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조금의 수정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냥 포커싱 조합 윈디 송겐 가네요. 안 와도 아니에요.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강화제 타이밍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부조화 이후에 포커싱으로 그냥 순식간에 그어버리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자 리프에 밥 있어요. 딜러들이 도망치는 거 잘 도망쳐야 되고요. 네. 비에모크는 그걸 잘 노려야 돼요. 한 명씩 그냥 지우면 돼요. 욕심 안 내고 부조화의 1킬, 부조화의 1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준비가 되어 있는 리크라이 수시로 위치 다 봤기 때문에 헤이븐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됐고 그렇죠. 궁극기도 굉장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궁극기 참 풍부. 비에모크는 반면에 이제 에스프레소 선수의 이 발키리도 이제 빠졌기 때문에 멜시도 지금 교체해 줄 것 같아요. 이제는 바꿔주죠. 루시우 빠르게 몰아붙여서 한 번에 결국에는 한 번에 밀고 들어가서 누가 됐든 간에 한 명을 제거를 쥐고 이거 좀 아픈데요? 이 의문사가 되게 크게 나가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물론 EMP가 있긴 해요. EMP. 네, 카운터 칠 궁극 없고요. 근데 EMP 맞은 상황에서 이미 2킬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그래도 EMP와 봐 리크라이 수비 잘 해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메타가 가져왔어야 될 이득이다
라고 일단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한번 네. 중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처가 잘 됐어요. 저 의문사가 송구라였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그래도 송구라가 아니라 솔저였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솔저는 뭐 합류도 빠르니까요. 송구라 EMP 되게 빨리 돕니다. 지금 벌써 65%예요. 헤이븐 선수의 EMP 턴에 이득을 좀 보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뭐 EMP 용검이 됐든 간에 뭐 좀 보여줄 텐데 EMP 자폭이라든지. 근데 그러기에는 조합 자체가 좀 퍼져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EMP 대박을 내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훈이 전술 저중경 초월 잘 뗐죠. 그렇죠. 초월 이제 카운트 치면서 케어 EMP 호응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균열이 납니다. 그리고 메르시까지 마무리. 아, BM 앞라인이 기가 막히게 물었어요. 네. 딜러 하나씩 잘 노리고 있죠 지금. 애쉬까지 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던도 마무리가 됐고요. 아, 포커싱 좋았어요. 포커싱이 진짜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화물 호위 진행되고 화물 1거점 먹기 직전 비에모크 거의 다 막힐 뻔했었거든요. 솜브라의 EMP도 왔었기 때문에 이번 턴에 못 밀게 되면 되게 안 좋아질 뻔했는데 아니 막힐 뻔했는데 그걸 잘 넘어왔어요. 춘삼과 상욱의 합이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해킹 때문에 좀 위험해요. 리팩 먹고 와 빠져나오네요 이거를. 이제는 턴이 넘어왔어요. EMP와 용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투자를 해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상대편이 네. 조합도 바꿨고 EMP 말고는 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턴에 EMP 맞고 오히려 좀 꼬이게 되면 3탱 타이밍 늦었기 때문에 궁이 대분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열었어요. 그렇죠. 와우. 자, 진도를 일단 훈은 마무리 시켜줬고 그러면서 튕겨내기 하면서 아 체력이 예, 찼어요. 네, 케어도 받았고 이득도 봤어요. 그래도 반피. 근데 과정에서 지금 춘삼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화물을 밀기는 밀었으니까 예. 기분이 나쁘진 않을 텐데 계속 가고 있으니 애매한 게 아, 용검을 빨리 털고 싶었을 텐데 못 털었다는 게 좀 비에모크 입장에서는 아쉬운 포인트고 네. 메타는 EMP를 맞기는 했지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바로 반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상욱도 마무리가 됐고요. 결국 용검이 욕심이 나서 또다시 좀 한번 끌고 가네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이런 선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먹히면 일단 좋습니다. 용검 잘 들어가면 좋아요. 지금 의외 썰 친구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뭐 솜브라 루시우 제네타 걸리면 다 썰 수는 있습니다. 용검. 자 용검 진돌 이거로 효과를 얼마나 볼지. 와 포커싱으로 라인 떨어버렸어요. 서로 메인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과 궁 차이가 있는 상대도 비에모크가 더 끌고 갈 수 있다. 네네. 오더니 올 때까지 메타는 최대한 걸쳐주는 방식으로 오 이득 봤어요. 진돌에 해킹 당하면서 바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바벨까지 이크라이 본인들이 조금 더 리폰이 빠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용검 조금 더 빨리 채워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먼저 해킹 당하고 마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 타이밍이 또 꼬였죠. 네. 이제 픽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와서 픽을 바꾸면 두 턴인데 그렇죠. 시간이 궁이 너무 좋거든요. 45초 물론 지원과 궁이 있고 EMP도 돌아오고 충분히 비에모크도 받아칠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EMP 자포 대박만 낸다면 뭐 지원과 궁 두 개 정도야 뭐 충분히 날릴 수 있죠. 네. 근데 여지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메타 아테나에게. 자, EMP가 일단 먼저 EMP 이노베이션. 헤이븐도 EMP 들고 있기는 한데 시전 안 했습니다. 다음 턴 보고 있어요.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건 메타 아테나예요. 메타가 허리 잘 잘랐고요. 그렇죠. 지원과 궁 유지 잘했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네. 이끌어냈어. 최소한의 투자로 좀 최대한의 효과를 좀 이끌어낸 메타 아테나인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먼저 메타가 턴을 썼기 때문에 이제 키는 비에모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EMP 자포 카운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네. 카운터 치고 자탄 잘 뽑아서 호응 되면은 메타가 이기고요. 자, 아파치가 일단 초를 켰고 자탄도 그냥 손가락 묶어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묶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EMP 자포 그래도 EMP로 모던을 마무리를 했고요. 추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소리감각까지 네, 리크라이 바벨도 체력.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메타 테나의 지원가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버렸고 자탄도 2등 못 받고 밀립니다. 결국에는 펌을 갑니다. 2거점 먹기 직전이거든요. 훈 선수 자탄이 조금 아쉬웠죠. 솜브라 묶으면 끝난다고 판단해서 자탄 꼽았는데 솜브라가 묶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자탄이 버려졌고 EMP 맞고 그대로 그냥 과감한 수가 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에모코도 그렇고 메타아테나도 그렇고 충분히 궁극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쓴 거 비에모코였어요. 맞습니다. 서로 각자의 생각만 좀 막으면 되는 거였는데 네. 메타가 막지를 못했죠. 근데 먼저 나옵니다. 이제 잘 뺐고요. 오히려 역으로 다이브 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진행이 지금 바뀐 상황인데 EMP와 초월 싸움이에요. 예. 자 이노베이션 EMP 자, EMP EMP 한번 맞았기 때문에 아 바로 그냥 녹아버렸네.
EMP 이후에 총살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EMP 이용해서 상대방을 걷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48초. 뭐 워낙 반응할 수도 없을 만큼 제니한테 압박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냥 녹아버렸고, EMP 한 턴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계속 이제 또 턴이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그건 또 메타 트랙을 끊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번에 지원과 공사이클이 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치게 된다면. 오, 바벨이 이노베이션 잘랐어요. 잘 빼야 돼요. 잘 네. 빼야 됩니다. 비에모크는 이 기회 노려야죠. 쭉 굴려야 돼요. 자, 방벽 일단 케어 받으면서 뒤쪽으로 빠지는데 메타가 잘 살렸네요. 잘 빠졌어요. 잡혔으면 그냥 더 굴러갔습니다. 집결까지 키면서 지금은 쫙 들어갔었는데 그거를 지금 잘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크라이가 집결 치고 튀어나옵니다. EMP만, 헤이블의 EMP만 맞으면 되는데 일단 케어군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파치가 잘 켜줬습니다. 자탄도 먼저 왔고요. 그리고 대지부터 막았어요. 이제는 메탈 차례. 해킹되면서 그냥 뒤로 빠지는 선택을 내렸고, 마지막에 안전하게 우리 소리방벽 오니까 그때 자탄 막으면서 대지부터 끝내자.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한테나 여유를 좀 찾았습니다. 거기다 EMP도 곧 있으면 오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 한번 막으면 이기는 전투거든요. 맞습니다. 여유롭게 플레이하면 돼요. 대지부세 시켜놓으면서 대지부세 잘 높였죠. 포커싱 마무리 일단 상옥부터 잘 노렸고 그렇죠. 소리방력 받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킬 나오고 있어요. 메타한테나 네, 침착하게 전개 잘했어요. 모던이 3킬 나머지 정리 되면서 이렇게 4세트 메타한테나가 가져갑니다. 비에무크가 앞서서 먼저 턴을 써버렸고 메타한테는 한번 막으면 되는 상황 속에서 한번 잘 빠졌다가 다시 밀고 들어오면서 받아쳤기 때문에 마지막에 침착하게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세트를 메타한테가 따내긴 했습니다만 결국 1, 2, 3세트를 먼저 따냈었던 비에무크가 이번 경기의 승자가 됐습니다. 마지막처럼 3-3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메타테나가 3세트나 2세트 충분히 좋은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팬분들한테 네.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최종 승리는 비에모크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메타테나가 너무 아쉽네요. 참 메타테나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후아유 선수도 이제 지난 시즌부터 좀 합류가 되면서 이 후아유 선수의 팬분들도 이 메타테나의 그런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좀 아쉽게 메타테나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번 트라이얼 내일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일단은 그 2강 컨텐더를 올라가기 위한 티켓은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됐어요. 네, 이 마지막에 딱 걸려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그리핀과 WG4 네. 아머먼트 여기가 진짜 단두대 매치입니다. 네. 결국엔 그 한지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사실 이 마지막 경기에서 많이 걸려있고 그리고 7일차를 좀 보게 되면은 그리핀이 마지막에 화이트 웨일과 맞붙고요. 네. 그리고 WG4 아머먼트 긱스타와 맞붙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지금 WG4 아머먼트가 조금 더 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좀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WG4 아머먼트가 먼저 그리핀을 잡는다 하면은 2위 자리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긱스타한테 패배한다. 그리고 그리핀이 이 화이트 웨일을 잡아낸다. 마지막에서. 그렇게 되면은 세트 득실로 이제 결정이 되는